아, 오늘 내 친구는 뭐 할까는 고등학교 2, 3학년 때 친구. 네가 너무 특이했어. 내가 특이했어요? 너무 특이했어.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캐릭터. 얘가 우리 반에서 1등이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이 전학으로 와버린 거지. 근데 서지원이 오고 나서 한 번도 1등 못했지. 서지원은 한 번도 못 이겨봤.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삼수를 했는데. 아니야, 재수해서 끝냈지. 얘는 근데 갑자기 왜 한의사가 된다고? 고등학교 때 막 한의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거. 아니야, 거의 다 알고 있었어. 그렇습니다. 아마 내 친구는 뭐 할까의 마지막 게스트가 되지 않을까. 궁금했습니다.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라는데 진짜 그럴까? 1등이 잘 살까? 꼴등이 잘 살까? 평범했던 애들이 더 잘 살고 있을까?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. 너 카메라 어때요? 어색하냐? 조금? 펜 잡는 거 봐. 펜 잡아야 될 것 같아. 내 친구는 뭐 할까? 이번 시간은 내 고등학교 봐, 표정 봐.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얘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. 고1 때도 얘가 거의 1등을 했었고 고2 때도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서지원이 이사로 전학을 오면서 그 뒤로 한 번도 1등을 못했던 바람의 전학생이겠지. 갑자기 1등을 해버렸어. 아니 또 1등을 했네? 그치? 너 고1 때 계속 1등이었지? 그니까 반에서 1등이었고 그리고 네. 고2 때도 1등이었는데 고2 때도 그 반에서는 1등이었던 거. 서지원이 오고 나서 한 번도 1등 못했지. 서지원은 한 번도 못 이겨봤을 거야. 아, 그리고 고3 때 네가 2반을 가서 거기서 1등을 했구나. 근데 그 이제 뭐 전교 등수로 따졌을 때도 걔 때문에 항상 다 한 칸씩 밑들었었지. 네가 문과에서 그러면 2등. 그럼 아픈 사연.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너를 고등학교 처음 본 거잖아.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뭐야? 공부를 잘했어? 5등 안팎? 반에서도. 5등, 반에서 5등 반에서 정도 5등 안팎. 꼭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네.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랑 수학은 계속 그 했던 게 그 중학교 올라가서 좀 튀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. 네, 근데 하여튼 초등학교 생각은 잘 안 나. 아, 잘 안 나? 내가 1등 했을 때부터 기억을 하는 건가? 그러니까 공부로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부터.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시험 공부 하다가도 그냥 아프니까 그냥 잔다 하고 자고 그냥 그랬지. 그냥. 성격은 어땠어? 이런 게 사실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때나 초중고 다 똑같은 것 같아. 학교에서 이런 그런 암묵적인 서열이 있잖아. 싸움 잘하는 애, 싸움 1,2,3, 공부 잘하는 애, 뭐 잘생긴 애, 뭐 웃긴 애, 그리고 뭐 옷 잘 입는 애, 이런 인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. 적당히 공부 잘하고 적당히 그런 모든 운동도 좀 하고 그래도 다 평균 이상은 좀 했었던 그런. 또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? 수원초. 중학교는? 북중. 중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반에서 1등. 처음으로? 처음으로. 들어가자마자? 들어가자마자. 아, 그럼 그게 너의 스탠다드인 거구나. 중1 때 또 해보니까 이제 또 계속 이게 놓치기가 싫다는 느낌이 있잖아. 아, 이거 내 거다. 그렇지, 그러니까, 뭔지 알아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교 등수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도 반에서는 그래도 1등을 했던 것 같아. 그럼 전교 1등 이런 건 안 해보고? 전교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고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뭐 전교 등수는 좀 더 아래에 있긴 했었지. 왜 공부를 잘한 거지? 왜? 공부를 잘하게 된 그런 계기가. 예를 들면 다 같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. 뭐 예를 들면 집에서 그냥, 공부를 좀 많이 시켰다든지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한 느낌. 보통 할 게 없으면 안 하거든. 성격 자체가 좀 성실한 느낌? 아, 성격 자체가 뭘 좀 해야 된다. 내가 그냥 가만히 못 있는. 가만히는 있으면 좀 불안하다. 뭐라도 해야 되는데. 네,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다. 뭔가 자기 개발 이런 느낌이 그때도 있었던 건가? 내가 뭔가 해야지. 공부는 내가 해야지, 학생이니까. 그 일단 해야 될 일이니까. 했다.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.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중학교 때도? 중학교 때도 학원은 계속 좀 다녔었던 것 같아. 뭐 다녔어? 중학교 때 뭐 영어, 수학. 영어, 수학. 너도 혹시 그런 거였냐? 막 이렇게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막 이렇게 그런 거. 그런 것도 했었었지. 학교에서 뭐 영재반 끝나면은 또 학원 가서 또 학원 또 공부. 나름 또 코스 밟았네. 그리고 반장 같은 것도 좀 중학교 때는 반장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그 수원초등학교랑 수원국민학교랑 북중이랑 어. 거리가 좀 있잖아. 많지. 그러니까 꽤 멀지. 그쪽에는 이제 보통 영화초등학교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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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좀, 그런 애들이 다 오니까. 맞아 맞아 맞아. 이제 송주 다 지들끼리 아는 애들이잖아. 아.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관여 못 하는 거야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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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차피 인기순 이런 것들도 좀 있고.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어떻게 반장 자리가 뜬 상황에서 내가 반장을 했던 거지. 고1 때. 아, 너가 1대 고1 때 반장이었어? 내가 고 1, 2, 3 다 반장 했었었어. 아, 고등학교 그래? 때. 이 부반장은 누구였냐? 기억 안 나. 지가 원하는 거야. 1학년 때 애들이 기억이 잘, 애들이 기억이 잘. 네가 너무 특이했어. 내가 특이했어요? 너무 특이했어. 그래서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캐릭터인 거야, 네가. 아, 그나 1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. 뭐지? 내가 왜 그랬지? 그러니까, 하여튼 뭐 말하자면 너무 긴데 뭐 하나만 얘기해봐. 그냥 시끄러운 애. 어. 시끄럽고 맞아. 이제 말을 아끼지 않는다. 아, 막 던지긴 한 것 같아. 뭐 선생님이건 그러니까, 누구건 뭐 그러니까 이게, 안 가리고 막 던지긴 한 것 같아. 어 이게 뭐 해도 되는 이제 초면에 이제 이게 사실 재밌다. 야, 너 이게 너무 재밌다. 초면에 이제 들어와도 될 영역이 있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면 넌 항상 다 들어오는 느낌. 아, 훅 들어. 내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. 작은데 헤드락을 걸어서 선생님 내가 헤드락 하면 좋아요?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갔대는 선생님이 이 새끼 뭐지? 아, 싸지게 많이 맞았지. 그랬던 것 같아. 두루두루 난 사실 그냥. 그러니까 나쁜 애나 나쁜 애가 아니야. 난 나쁜 애, 나쁜 애는 아니었어. 놀거나 뭐 그러니까 싸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지. 그래, 뭐. 제 고등학교 때는 나는 전혀 사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진로 이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진로 같은 게 있었어? 한 고2 때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한의사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거였지. 아 진짜? 한의를 하고 싶다. 아 그래?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그때 막 온 대한민국에 다 뭔가 동양학에 아 그 그때 좀 퍼졌을 텐가? 물결이 퍼질 때였거든. 막 돌 선생님 아 돌 용옥이 형? 그리고 그 금호 김홍 선생님 뭐 내 몸은 내가 고친다 그런 막 EBS에서 강연하고 허준하고 대장금 하고 대장금은 나 이제 학생 때 얘기, 대학생 때 얘기지만 허준이 되게 컸지. 허준이 아 준이 형 준이 형이 컸구나. 그렇지. 그러면서 아 그래서 수시 쓸 때도 문과 수시 고3 때 하나도 안 썼었거든 문과 수시를. 아 그러니까, 하여튼 뭐 이건 이과야? 한의대는 한의대 이과였지. 아 그래. 그래서 그러다가 한의대 떨어졌어. 떨어졌지. 뭐지? 왜 뭐지? 수시를 뭐 수시야 아니, 뭐 정시야 뭐 정수능이야? 수능에서 봤는데 뭐 떨어졌지. 야 그럼 너는 한의대만 지원했어? 서울대를 쓰라고 했는데 쓰다가 그냥 아 귀찮아서 쓰다가 말았어. 난 어차피 한의대 갈 거니까. 네 성적이면 그래도 연고대는 갈 수 있지 않았냐? 서울대도 갔지. 서울대도 갔어? 서울대 좀 이게 낮은 과들은 재수를 했습니다. 망설임 없이 그냥. 그치 망설임 없이. 아 좀 그것도 특이하다. 그리고 목표가 확실히 있었다는 게 대단하네. 정말 재수할 때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뭔가 평온한 시기였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난 혼자 했거든 재수를.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. 혼자 학원 안 다니고. 학원 안 다니고. 그냥 아예 그냥 혼자 도서관에서. 그래도 그때, 이거 세이브 많이 했네. 그때 과외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용돈 벌이 하고 그 문제집 살 돈 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강의는 그 어머니 카드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계속. 돈이 뭐 쓸 일도 없고 없어. 재수를 해서 재수로가 안 돼서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삼수를 했지. 아니야 재수해서 끝냈지. 아 너 재수해서 끝냈어? 삼수하지 않고? 아 그 저 재수만에 그냥 바로 붙은 거야? 결론은 한의대 갔다. 한의대 갔다. 그때 기분은? 붙었을 때가 제일 좋았지. 이제 내 인생 풀리겠다 이런 거. 그렇지. 예과 1학년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내가 한의대로 왔구나. 그럼 한의대에서는 거기도 뭔가 성적 서열 이런 게 공부 이런 게 있지 않냐? 있지. 그럼 너는 거기서는 어땠어? 공부 잘했어? 중간보다 살짝 더 위 정도?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막 내가 계속 1등 하다가 거기서 막 자존감 무너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는 그런 건 없었어? 다 나보다 그 머리 좋은 애들인 거 알았기 때문에. 내가 쫄래 해라는 걸 알았어. 그러니까 근데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탁탁 보여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특출나다?
그러니까 거의 다 나보다 특출난 애들. 뭐야, 특출나다는 건 딱?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야 돼. 근데 내가 아침에 가.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쭉 외우고 있어. 근데 이제 형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?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야 돼.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기 좀 하고 있는데 얘는 다 외워서 가. 그런 그러니까 학습 능력 자체가 그렇지,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게 이제 딱 보이지.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? 너는 나는 그래도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성실함으로. 성실함은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. 그냥 그렇긴 하지. 지금 한의원 하는 것도 사실, 성실함으로 인복이지. 근데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. 되게 열심히. 항상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나는 되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.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지? 집에서 학구열이 좋았나? 학원을 잘 보내줬나? 과외를 했나? 아니면 뭐 주변이 다 이런 환경이라서 그런 건가?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넌 뭐야? 나는 하여튼 둘 다 같아. 사실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뭐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도 뭐 정말 때에 맞게 잘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나도 그냥 근데 그렇다고 니네 집이 막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 않냐? 그치.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계속 더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건가? 그런 거 그치.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최대한 더 해주시려고 했던 거를 이제 아니까 어렸을 땐 잘 몰랐어도 근데 그래도 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더 했었었지. 집안 자체가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있었었고 막 그렇다고 과외를 하거나 뭐 이런 1타 강사 이런 거 그런 걸 해보지 않았고 되게 특이한 게 재수할 때 혼자 한 건 되게 신기하다. 학원을 다니고 싶고 그러진 않았어? 그냥 그러니까 고3 때 내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. 고3 때?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어. 이제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도 많고, 수행평가도 해야, 수행평가는 뭐 많진 않았었겠지만, 고3 때. 근데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. 갑자기 무슨 한문 공부해야 되고, 윤리 공부해야 되고, 이런 것들. 뭐 그런 것들이. 그런 것들에 이제 중간 기말에 뺏기는 수능 준비라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뺏기는 시간들도 있고 학교 생활 하는데 뺏기는 시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깝다 생각을 했거든. 그러니까 뭐 종합반을 간다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업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강의만 인터넷 강의로 딱딱 듣고 그때 난 새벽 3시 4시면 일어났어. 재수할 때? 9시 10시에 자서 한 3시, 4시에 일어나서 한 6시 정도까지 인강 보고 7시 전에 도서관 갔고 도서관 문 열자마자 그냥 거기 가는 거고 7시부터 그냥 쭉 해서 한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와서 또 정리하고 뭐 볼 거 있으면 또 보고 힘들진 않았어?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지. 제일 평화롭고 좋았던 되게 너는 혼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힘을 조금씩 단련해왔던 거네. 그래서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 같은 거 전혀 없었고. 그치, 그건 그러니까 특별히 취미생활이 없으면은 하게 되지 않나. 한의대를 들어간 게 가장 그런 터닝 포인트겠네. 한의대 들어간 거. 내가 원했던 걸 이런 거. 고3 재수 하면서 한의대를 갔다.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닐까. 그게 아니면은 한의원 하고 있지 않을 거니까. 그렇지. 너는 이 한의원에 대한 만족도가? 한. 직업 만족도? 8, 9? 내가 어렸을 때 그렸던 나의 미래보다 잘 살고 있는가? 그릴 수 있잖아. 나 이렇게 살 것 같은데. 한의대를 딱 합격했을 때. 보다는 잘 못 살고 있지 않나. 그때 내가 품은 애 꿈을 꾸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. 내 인생 완전 탄탄대로다. 그것보다는 아니다. 근데 뭐 생각보다는 잘 살고 있긴 한데. 근데 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을지 몰랐다. 너 거의 주말에도 일하지 않냐? 삶의 만족도는 어때? 1부터 10까지라고 본다면. 삶의 만족도도 그냥 좋아.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도 한 9점은 되지 않을까? 9점? 거의 완벽하게 만족하고 살고 있네? 나도 그 정도 되거든. 나머지 1이 남잖아.
아, 요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요거 있으면 아주. 그거는 뭐, 사실 굳이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. 굳이 내가 뭐 때문에, 이것만 좀 더 돼 있으면 좋겠다. 이런 건 없어? 그런 건 없는 거지.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됐으면 좋겠고. 조금씩 성장.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건 있지. 근데 내가 뭐가 결핍이 돼 있고,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그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. 점점 더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냥 나의 인생의 정점이 한 55세에서 60세 정도가 점점 더 이렇게 내 인생의 나아지는... 정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막 보면은 전교 1등 했던 게 가장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이야.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게 맞아. 혹은 더 빠르면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맞아. 전교 회장 했던 게 인생의 리즈 시절이 혹은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갑자기 빵 떠서 짠 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그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노력으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조금씩 더 나은 해서 55세에서 60세 그때 내 인생의 정점을 공부는 열심히 했을 것 같아, 계속. 공부 열심히 하고. 그냥 성격 자체가, 일단 해야 될 게 있으면 하는 성격 같아, 봤을 때. 그러니까 그거를, 다른 길을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. 그때 현상에 주어진 가장 메인, 제일 필요한 거에 꽂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군요.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같이 한의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다.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?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빨리 해외 나가봤으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, 지금은 나는 그때 공부밖에 왜 몰랐지? 조금 더 다른 것들에 내 발을 넓혀보고 싶어. 이런 사람들도. 지금 나의 세계도 크지 않기 때문에. 이 세계가 뭐 더 확장된다고 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것 같진 않다.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. 집이 뭔가 완성된 것 같아, 이렇게. 이렇게.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이런 게 지금 완성돼서. 불혹이라. 그거 되게 세지. 운? 운. 운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. 운을, 그러니까 운을 맞을 수 있는 노력을. 그러니까 뭐 학생 때 이게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해도, 너도 그때 한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잖아.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회를 또 만들어주지 않나. 그게 중요하죠. 근데, 평생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, 그렇게 노력하는 시기에 때맞춰 운이 겹쳐야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인생이 그렇게 뭐, 막, 험난하지 않겠지. 그치? 맞아. 노력이 중요한 거. 나는 노력 신봉자거든, 지금은. 노력을 아예 안 했던. 되게 열심히 되게 살았었거든. 기본적으로 너도 머리가 좋은 거잖아, 지금. 아, 나 머리 좋은 거야? 머리가 그래도 좋지. 여러 가지 머리가 있지. 요쪽 잔데. 그리고 계속 뭐 사회적인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. 어쨌든 성적 순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노력 그 순간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순간을 그러니까. 요 타이밍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. 어쨌든 노력이 가장 산데 중요한.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경험 자체는 좋은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한 거지.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지. 하지만 그 뒤에 성적순이 아닌 이야기는 꼭 그 시절에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그때의 노력이 나중에 그 성공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. 그때의 노력은 그때의 성공인 거고. 맞아. 이제 나중에는 맞아. 또 다른 노력을 또 해야 되는데. 맞아. 그거에 대한 게 없으면은 뭐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. 아유. 이제 좀 커가지고 특정이 드렸는데. 야, 맛있겠다. 야, 좋다, 이거다. 아, 이거 꼭 켜?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. 꼭 켜?
기억이 안 나요. 진짜야? 2인 플레이도 계속 들어가야겠다. 너무 많이 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야, 근데 이게 뜨거워서 못 들어. 이거, 손 좀 있어. 야, 너무 많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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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뜨거워, 뜨거워. 아, 야, 저 불을 들고 와, 불을 들고 와. 야, 카메라를 제일 먼저 챙겼어야 될 듯이. 이 멍청하게. 으아!